제가 저문은 천문이 내리는 어느 날 청량리역으로 달려가서 신이 내렸다고 하는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정선을 가는 그 기차 안에서 강원도 원주를 지나서 그리고 충청북도 제천, 영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구름도 쉬어가고 열차도 멈춰서야 하는 해발 855m 추전역에서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화장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화장실로 향하는 문 앞에서 아주 예쁜 아가씨하고 저도 모르게 부딪혔습니다. 그 부딪히는 순간에 저는 아가씨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자 중자 길자 박종길이라고 하는데 그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예 저는 송자 예자리자 송예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가씨에게 사과도 할 겸 예리씨 제가 조금 전에 큰 결례를 범했는데 우리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리씨하고 저는 식당 차로 옮겨서 커피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 송예리 씨의 불타는 그 눈동자 앞에서 2만 5천 볼트라고 하는 엄청난 전류에 감염이 되면서 산하의 용기를 내서 나 당신에게 추전역에서 첫 눈이 내리는 날 한 눈에 반했어요. 첫 눈에 반했습니다. 저 오늘 우리 광주에 계시는 오피니언 리더들, 여러 선생님들의 늠름한 모습과 활기찬 역동성에 첫 눈에 반했습니다. 한 눈에 반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두에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오늘 935번째 강사로 온 저 친구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낼 것인가, 보따리를 풀어낼 것인가. 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저만 첫눈에 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첫눈에 반하는 그런 공식을 좀 말씀을 해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첫눈에 반하게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당연히 스마일을 말씀드립니다. 스마일. 웃어라. 그것도 어떻게 웃느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웃는 공식은 첫 번째 아주 기분 좋게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곤소곤 웃어야 됩니다. 그래 웃음도 처음에 크게 웃으면 문제가 됩니다. 적은 소리로 웃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웃음을 웃어야만이 상대방이 나에게 끌려올 것이냐? 바로 이런 웃음입니다. 어떤 웃음? 호호, 호호, 호호. 이것은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속삭이면서 달콤한 사랑에 빠질 때 웃는 그런 웃음인데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호, 호호, 호호. 왜 제가
이 호호우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옥편을 찾아보면 계집 여자가 들어가는 한자 쳐놓고 좋은 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요거밖에 없어.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니까 좋더라.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니까 그저 스파크 현상이 눈에서 튀더라. 여자하고 남자는 이상하게 달콤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좋은 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끼리 만나시니까 좋은 날, 좋은 아침, 그래서 호호, 호호, 호호 웃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계집 여자가 들어가는 이 말 중에서 아주 정말 이 한자가 이상하고 참 야릇한데, 얄궂은데, 이 간음할 간자, 아마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게도 계집여자가 세 개가 합쳐져 있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계집여자가 몇 개가 세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만 합쳐졌느냐? 하나 더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간사할 간자. 아이고 저놈 새끼 저 간사한 새끼 저 간사한 새끼한테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계집녀 변해. 요 계집녀 변해. 요 한일자에다가 열십자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우리 저 여성 선생님들 계시면 좀 용서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속마음으로 여자를 품고 싶었을 때는 단번에 열심입니다. 단번에 거시기를 해준다. 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조금 근육 이완이 되라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단 손 치면, 이제 그렇다 손 치면, 이, 지금, 요 이야기는 이제 요 한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 소위 스마일 웃어야지 여러분들 뭐, 첫눈에 반하게 한다? 웃는 것도 그냥 웃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웃는 것도 여러분들 공식이 있고, 웃는 것도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희망적으로 웃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습니다. 선생님들, 웃는 사람한테 어떻게 침을 뱉어요? 또 웃게 되면은 소문만복내, 소문만복내. 웃는 사람은 복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웃음도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요즘에는 자기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만보기를 차고 만보를 걷는 건 그건 아직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보기를 차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운동 중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상의 운동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웃음 운동입니다. 웃음 운동. 이 웃음 운동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크게 웃어랍니다. 크게. 어떻게 크게 웃느냐? 여러분들 크게 웃는 웃음 중에서 제일 큰 웃음이 뭐냐? 요거를 감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하 합니다. 요 우하하는 소위 내성경력이 치는 웃음이다. 청천경력이 치는 웃음이다. 그래서 우하한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하하하! 우하하하!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가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윗몸 일으키기, 요 윗몸 일으키기 25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몇 번요? 25번. 근데 이 크게 웃어도 무조건 소리만 높여서 웃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10초 동안 크게 웃어야 됩니다. 10초 동안 내장이 끊어질 때까지 웃으면 여러분들 내장 마사지가 됩니다. 오장육부가 움직입니다. 전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웃는데 여러분들 10초 동안 웃게 되면 엔돌핀이 돌고 그 다음에 그 웃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이것이 어떤 운동량이 해당이 되느냐, 운동량이 되느냐, 운동량에 해당이 되느냐. 여러분들 저기 야유회 가셔가지고 배 탈 때 이 노젓는 거 있어. 노젓기, 뱃사공. 이 노젓기 운동, 노젓는 운동에 3분 동안 노젓는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3분 동안 노젓기 운동에 운동량이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웃대 5초를 더 웃으면 15초를 웃게 되면 여러분들 100m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엄청난 운동량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되 어떤 운동을 하느냐, 웃음 운동을 여러분들 우리 예양의 도시 광주에서부터 스타트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크게 웃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웃기는 웃는데 날숨으로, 들숨이 아닙니다. 날숨으로 길게 웃어야 됩니다. 날숨으로 길게 웃게 되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날숨으로 길게 웃어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에게 맑은 피, 맑은 공기가 체내에 들어가서 모든 스트레스와 그리고 내 몸에 새로운 신선한 그런 기운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여러분도 온몸으로 웃어야 됩니다. 온몸으로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그리고 전신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여러분께서 웃으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이 웃음만 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께 제한된 시간이 저는 8시 반만 되면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웃음 운동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정도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시간 내가 만나는 이분들이 만나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그리고 누가 됐던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가장 제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가장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말은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러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따뜻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정겹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을 제가 우리 그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숙대 총장을 지내다가 인수위원장을 한 이경숙 전 여러분들 그 숙대 총장이 영어에 그 미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렌지를 어림지 이래가지고 아주 나라 전체가 영어에 전부 다 막 휩싸여 들어가고 영어 교육에 몰입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여러분들 미친 소의 치이는, 미친 소의 차이는, 미친 소의 당하는 촛불 시위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러브,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소통되고 모든 것이 통하고 모든 것이 솔루션,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랑을 영어로 풀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의미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 뭐냐? 에런 럭키입니다. 럭키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행운을 가져다 주더라. 사랑을 하게 되면 희망의 파랑새가 내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럭키 치약 많이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럭키.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요즘은 러브 중에 오는 야 너 이거 해. 예. 너 어디 갔다 와서? 예. 여러분들 이런 분을 예스맨이라고 합니다. 예스맨. 참 예스맨 많죠. 이 예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포지티브보다 더 강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더라 오케이. 오케이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에 온 전체가 지금 현재 위축이 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만은 매사를 포지티브적으로 오케이 사고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검토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V입니다. V. 이 V. 도대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1997년 12월 3일 생각하기도 싫고 되뇌이기도 싫은 IMF에 우리는 서명한 날이 1997년 12월 3일입니다. 이날 임창열 전 부총리가 깡주시 IMF 총재하고 이 사인을 할 때 썼던 만년필이 몽블랑입니다. 그 몽블랑 만년필 쓴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의 요 얘기를 왜 꺼내느냐? 그때 우리 가장들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고개 숙인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들의 길을 살려주는데 요즘 지하철 광고에 여러분들 무슨 광고가 있느냐, 카피라이터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서 있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 서 있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남자들에게 생기를 돋우는 기력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비아그라. 이거 비아그라. 또 저 친구 뭐 아침부터 무슨 비아그라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 비아그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비아그라 비슷한 거 약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원래 여러분들 심장병 치료를 위해서 나왔다가 이것이 지금 현재 남자들 소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정력제로 이제 탈바꿈 됐는데 이 비아그라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생긴 말인 줄 아십니까? 비아그라? 비아그라? 이 비아그라가 어디에서 장명이 되느냐 어디에서 이름이 탄생되느냐 할 것 같으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난 폭포의 힘 엄청난 폭포의 에너지 여기에다가 생명을 뜻하는 생명수를 뜻하는 비타민하고 여러분들 합성어가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 그래서 제가 이 러브 중에서 뭐냐 바로 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 부위 요것이 사랑에 들어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는 엔조이입니다. 엔조이. 여러분들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놀 때는 놀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를 지탱해온 신바람 문화입니다. 우리는 꽹가리를 치면서 어깨춤을 추고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붉은 악마가 신바람 나는 응원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소위 월드컵 경기장마다 여러분들 군중이 몰리고 월드컵 경기장마다 축구공 하나에 열광하는 엄청난 한민족의 단결과 단합된 힘을 보여줬던 것도 바로 이 신바람 놀이문화 엔조이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광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바로 이 사랑이 희망적인 메시지다, 사랑이 행복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걸 하지 마세요. And, END 엔드는 중치는 겁니다. 끝을 의미합니다. 온종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AND 엔드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들 진행형인 ING를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깨어나라, 움직여라, 진행하라. 바로 이 메시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광을 갔을 때 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누구 씨, 오늘 참 즐거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누구누구 씨,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 이건 미안하지만 땡땡땡 학교종입니다. 이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누구 씨, 우리 내일 또다시 만나요. 항상 미련과 여유를 남기라는 거예요. 항상 강진으로 인해서 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진에서도 여진이 남아있는 불씨,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불씨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해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올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뭐냐, 바로 첫눈에 반하게 하는 방법론을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뭐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키스 안 했습니까? 키스하라! 키스하라! 아주 매혹적이고 그리고 달콤한 키스를 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우리 광주에 계신 선생님들께 제일 처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키스를 해야 되느냐? 어떤 키스? 첫째, 첫째, 키. 여러분들 보유하라, 차지하라, 양육해라, 키워라. 키우고 양육해서 보유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적금을 넣고 보유를 하고 가지는 겁니다. 소유욕입니다. 키입니다. 두 번째, 요 키스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인 사고, 창안적인 아이디어. 바로 이 아이디어 속에 나옵니다. 아이디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는 무엇을 주느냐? 새로운 것을 줍니다. 아이디어는 무엇을 주느냐? 참신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유독스럽게 이 아이디어를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강의요, 그리고 제 강의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컨버전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 속에서 이 컨버전스,
이 컨버전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하고 접목시켜서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 아이디어입니다. 자, 키스야. 세 번째 키스는 어떤 키스냐? 이 세 번째 키스 여러분들 용어는 뭐냐? 신귤로 톡톡 튀라. 비범해라. 유일한 장르를 가져라. 남보다 뭔가 끼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키스. 자, 그럼 남보다 차별화되고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튀는 것은 바로 남이 가지지 않는 여러분들 가치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의 차별화가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키스 싱글러에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미국발 이 금융위기. 여러분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들이 부인한테 그랬대요. 당신 누구 펀드 그거 안 해? 여러분들 차이나 펀드 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 이 주식 가지고 엄청나게 재미 본 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엔터테인먼트주, 소위 여러분들 일본의 전 여성들을 사로잡았던 욘사마 대용준이가 460억 주가 얼마 전에 67억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천하장사를 지냈던 강호동 MC로서 잘 나가죠. 이 친구도 200몇 억이라 내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 친구도 지금 20몇 억으로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자, 주가는 널뛰기를 합니다.